양력 5월의 용띠 운세입니다. 재물은 행운 가득한 5월 용띠의 시간입니다. 사랑과 성공의 달 5월의 용띠 운세를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양력 5월 용띠의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행복을 다지는 마음을 갖는 5월 용띠의 황금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88년 무진생 용띠는 핑크빛으로 물 드시겠습니다. 미혼자분들은 결혼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88년생 여성분 애정운이 아주 길합니다. 5월에 결혼하신다면 양가 집안이 모두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결혼이 양쪽 가정의 행운이 될 것입니다. 또 결혼운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비즈니스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실 수 있는데요. 갑진년에는요, 어떤 일에 도전하셔도 성과를 내실 겁니다. 돈은 돈대로 벌고 명예는 명예대로 얻을 만큼 좋은 운이니까요. 변화와 행동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기혼자분들도 5월을 기대해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혹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운이 보이는데요. 청약이나 지원금 등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혜택은 5월쯤에 발표가 나니까요. 미리 잘 알아보시고 눈먼 돈이 있다면 얼른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1976년 병진생 용띠는 스스로 단단해지십시오. 갑진년 용띠는 대체로 운수 대통하고 그 중에서도 병진생이 금전운은 가장 좋습니다. 5월에는 재물운이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심적으로는 조금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변동수가 많은데요. 내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리저리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조언을 드리자면 강 건너 불구경만 하십시오. 내 앞에 누가 싸움질을 해도 한쪽 편을 들지 마시고요. 끼어들지도 말고 멀리 가서 관망만 하십시오. 또 남들이 누구를 뒷담화 하더라도 절대 참여하지 말고 입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에게 휩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혼란하니 충동적인 지출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작은 물건은 괜찮지만 집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혹은 자동차 같은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5월은 넘기고 결정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의 자리를 꿰차보도록 무엇보다 뚝심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5월에는 외로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마음을 위로받기에는 가족만한 것이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기운이 회복하고 개운하기도 하니까요. 가족과 친지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64년 갑진생 용띠는 일복이 터집니다. 갑진년 중에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실 것 같은데요. 손님이 줄어서 매출을 걱정하자마자 손님이 때로 몰려들고 좀 쉬려고 하면 부업이 생기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달을 살게 될 겁니다.
물론 일하시는 것만큼 돈도 버실 텐데요. 많이 벌었다고 많이 쓰시면 재물은 그냥 본전이고요. 또 저축에 신경을 쓰시면 돈은 많이 모일 겁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역시 건강입니다. 삼재에는 삼재인지라 두 달 단위로 잔병치레를 할 수 있는데요. 건강이 조금 방해를 받는 흐름으로 보이니까요. 평소에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5월 달에는요, 과도한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과소비, 과음, 뭐든지 적당한 것이 최고이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52년 임진생 용띠는 자식 덕분에 웃음꽃이 핍니다. 나의 운보다는 자식의 운이 더 좋은데요. 돈을 벌어도 나보다 많이 벌고 감투를 써도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물론 나에게도 떡꼬물이 떨어지겠지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5월에는 식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노총각 노처녀로 있던 자식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귀여운 손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기는 동시에 갑갑했던 마음이 풀리실 겁니다. 이때까지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던 일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텐데요. 얼굴에 있던 주름도 펴지고 좋은 일도 많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너무 자만할 수 있는데요. 건강,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에 신경을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여름이 끝나기까지는요, 웬만하면 상갓집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운이 물코를 트였을 때 확실히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계란 상문살이 꼬여서 모처럼 대운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행운이 하나둘씩 찾아오면 기뻐서 방방 뛰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하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행운이 올 때는 변수를 없애야 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조심하고 점잖게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뒤탈이 나지 않거든요. 무난한 일상을 보내시면서 기운을 만끽하시고 행운으로 충만한 5월을 보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용띠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